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가르치는 쌤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우리 삽입구와 그 다음에 기타 보호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주어와 이렇게 동사 사이에 이렇게 콤마, 그 다음에 콤마 사이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간 형태가 있는데요. 이때 이 문장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죠. 여러분 1-1요. 이게 주어고 바로 동사입니다. 그런데 뭐야 이렇게 콤마 사이에 뭐야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돼요. 뭐요?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건축은 자, 건축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못생기고 비인간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원래 이 문장은요,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이요, 이렇게 삽입구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이렇게 분리된 문장입니다. 자, 위에 거에서 다시 해볼게요. 건축가들은 주장했습니다. 산업 건축물들이 못생기고 비인간적이라고. 이랬던 이 문장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콤마 사이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갔을 때 이때 나오는 이 주어 동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는 문장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콤마로 들어가는 문장은 여러분 삽입구로 여러분 별개의 문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2와 2-1의 문장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렇게 콤마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삽입구예요. 이렇게 가로를 치면 되겠습니다. 너는 직접적일 필요가 있다.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focused.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and 안 나오랍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영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whenever possible. 가능하면 언제든지. 2하고 여러분 2-1의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직접적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형용사일, 그 다음에 형용사이, 그 다음에 병렬구조 안 나올랍니다. 형용사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당신은 직접적일 필요가 있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리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언제든지. 그런데 이 문장이 콤마 사이로 이렇게 삽입구로 들어간 문장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이 대시와 콜론에 대하여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로를 치면 돼요. 그리고 입에 나오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건 삽입구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렇게 주어 동사로 이렇게 문장이 이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앞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대시는 여러분 즉 예를 들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게 바로 콜론입니다. 여러분, 콜론은 이 점이 두개 있는 거고, 이 세미콜론은 점이 하나하고 밑에는 쉼표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시하고 콜론은 둘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즉, 그 다음에 예를 들어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시는 좀 긴데요. 여러분, 하이프는 이렇게 약간 작아요. 근데 이 하이프는 여러분, 단어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줘. 즉, XYF가 있으면 전 와이프란 뜻으로 한 단어로 쓰였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하이프는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만들어줄 때 쓴다. 그런데 대시는 어쩐다? 즉, 예를 들어로 해석을 한다. 이때 나오는 여러분, 콜론이 있습니다. 이때 이 콜론은 뭐하고 똑같다? 이렇게. 대시랑 똑같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무슨 뜻? 즉 예를 들어 해석갑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필요성, 이건 동사가 아니죠. 투부정사죠.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뭐뭐할 수 있는. 이게 동사입니다. 고 뒤에 형사가 나오면 여러분,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나오는 고는 가다라는 뜻이 아니고, 뒤에 뭐가 나와서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다. 필요성, 예측할, 좀더 깊어지게 되었다. 된 뭐뭐보다 이것보다. 즉, 예를 들어, 이것은 영향을 끼친다.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 어분항식 뒤에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이때 나오는 콜론은 그 다음에 하이픈이라고, 대시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즉, 예를 들어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명사 뒤에 이렇게 콤마 명사요. 이렇게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온 걸 우리는 동격이라고요. 이렇게 명사 뒤에 명사구. 구라는 것은 여러분, 단어가 두개 이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어 동사가 없는 것을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예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리스 사이에 이렇게 콤마 콤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문장이 이렇게 삽입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it is the reason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참고로 ly로 끝나는 단어는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해도 되고요. arguably 그러면 여러분 주장하건대 여러분 이렇게 모를까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다시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y가 나왔으면 이건 관계 부사로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humans라는 명사 다음에 명사 콤마에 그 다음에 명사 구가 나왔어요. 단어가 지금 두개 이상으로 길어졌죠. 길어졌죠. 우리는 이것을 동격이라고 합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그것이 이유이다. 인간이 보통적으로 꽤 협동적인 종인 인간이 can become 될수 있는 자, so 뒤에 형사가 나와 있죠. 뒤에 대시 없네요. 그럼 매우라는 뜻입니다. 매우 비협조적이게 될수 있는 길에서. 자, 명사 콤마 명사구.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동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이렇게 세미콜론이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 세미콜론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접속사가 맞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 이거 엔드하고 보십니다. 특히 엔드가 엄청나게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접속사는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콜론이 오면 엔드나 버스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참고로 모르겠다 그러면 해석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재 64페이지로 와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하고 1-1 문장이 있는데요. 우선 이건 쉬운 문제, 이건 약간 더 어려운 문제. 이걸 공부하시다가 모르겠으면 1번 문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르는 단어는 전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것, 1번 문장에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1-1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콤마 콤마로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가 끼었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주어 동사는 여러분이 삽입구로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산업 건축물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못생기고 부족했습니다. 인간성이. 자, 마찬가지로 2번하고 2-1이 있죠.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모르는 단어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이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에 콤마 콤마로 주어 동사가 끼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산업 건축물들은 그 주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매력적이고 devoid of 뭣뭣이 없다죠. 부족합니다. 인간의 손길이. 64페이지 3번입니다. 그리고 3-1이죠. 자, 3-1을 바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의 사고 상호작용은 자, uniquely죠. 독특하게. 그런데 형용사 앞에 나오는 ly는 모르겠으면 전부 다 very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하다. 근데 형용사 뒤에 여러분, 뭐가 나와있어요? 이렇게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명사가 안 나오고, 이렇게? 뭐가 나와있다? 이렇게? 대시가 나와있죠. 대시. 이때 나오는 대시는 무슨 뜻이라고? 즉, 예를 들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즉 예를 들어라고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and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대시는 해석을 하는 것보다 해석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찌다? 삽입구다고 했죠. 삽입구.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해석 다시 합니다. 대면의 상호작용은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명사 뒤에 to 부정사. 자, 웨이드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100% 뭐뭐 할 또는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방법입니다. 공유할 많은 종류의 지식을. 자, 3-1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3번의 문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자, 대면의 상호작용은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그리고 때때로 유일한 방법이다.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공유할 많은 종류의 지식을. 자, 문장의 형태가 좀 어려운 형태죠, 여러분은. 이런 문장의 형태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다시요. 이렇게 대시가 나오면 이렇게 가로를 치고 삽입구로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더라. 4번 갑니다. 자,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이때 이 work는 공부하다죠. 공부하는 것. 이러한 기계적 암기로부터 명사, 콤마, 명사, 동격입니다. 사전식 접근 방법인 기계적 암기로부터 ing로 시작하고 이러면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콤마가 나왔죠. 이때 나오는 ing는 분사구문으로 형태로서 해석은 뭐뭐 해석. 다시요. 공부해서 이런 기계적 암기로부터 사전적 접근 방법인 그들은 멈췄습니다. 보는 것을 좀더큰 그림을 명사 콤마 명사구 단어가 두개 이상이죠. 이걸 동격이라고 그러죠. 좀더큰 그림을 어떤 큰 그림이냐? 모든 다양한 측면인 사회적 인식의 어문은 읍니다. 됐나요?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해서 이러한 기계적 암기로부터 사전적 접근 방법인 그들은 멈췄어요. 보는 것을 좀더큰 그림을 모든 다양한 측면인 사회적 인식의 오늘은 여러분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삽입구와 기타 보호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주어 동사 사이에 주어 동사가 다시 들어가는 이 문장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 콤마 삽입구로 들어가는 문장이 고2, 고3 때 아주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시하고 콜론 무작정 해석을 하지 않는 것보다 즉 또는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니까요. 그리고 명사, 명사고 동격의 형태도 매우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